뛰어난 시각을 가진 아프리카 물소무리는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사자의 접근을 눈치챌 수 있지만 이 숫사자 두 마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뒤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인한 숫사자답게 녀석은 단신으로 물소에게 달려들지만 물소가 이를 눈치채고 뿔이 들이밀며 저항합니다. 길이가 90cm 이르는 젖뿔에 찔리는 순간 숫사자도 끝장이죠. 그러나 한 마리 숫사자가 더 달려왔고 둘 사이로 달려든 물소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사자 한 마리가 물소의 등에 매달립니다. 200kg이 넘는 숫사자들이 둘이나 매달려 물어대니 물소마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는데요. 이대로 숫사자들은 7cm 길이 송곳니 4개를 사용해 5cm 두께의 물소 가죽을 뚫고 목등뼈를 부숴버려 물소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소가 드러누워버리자 급소를 물기 어려워지고 어느새 동료가 습격당하는 것을 눈치챈 동료 물소들이 물이 지어 나타납니다. 어쩐지 너무 쉽다 했더니 역시 사자들의 전략에 디테일이 부족했던 걸까요? 땅을 울리며 몰려온 물소떼들 중 한 마리가 뿔을 들이밀며 두 마리의 사자들을 몰아내는데요. 아쉽지만 이 사자들은 어렵게 잡은 먹잇감을 놓아주고 다시 심기일전에 새로운 사냥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